연극은 사실 발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 성악가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째도 호흡, 둘째도 호흡, 셋째도 호흡이라고. 아는 선생님, 아는 대가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혹시 호흡 연습을 따로 해요? 제일 중요한데 대사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연습시키겠습니다. 호흡 연습. 자, 그러면 오늘 뭘 할 거냐면 호흡 연습. 그다음에 말하듯이 노래하다가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에요, 꿈.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들이 물 흐르듯이 이제 또박또박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 하는 말과 연극 배우로서 무대에서의 그 딕션은 또 틀린 문제, 다른 문제죠. 공공공 하면은 안 들려. 호흡이 났어. 이제 호흡이 났어. 평소 한 번만. 김영 예전에 같은 분들 이태리 가서 아무것도 안 시키더래요, 선생님. 1년 동안 그냥 레슨 갔는데 아무것도 안 노래도 안 시키더래요. 이것만 하고 다녔대.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겠어, 노래가. 노래 하나는 지금 호흡 연습. 보통 우리 호흡 연습 이렇게 해요. 이틀에 유학 갔는데 1년 동안 녹음만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노래만 그렇게 가장 일반적인 연습법 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생각해. 뜨거운 감자. 감자를 딱 삶았어. 엄청 뜨거워. 냄새. 넣어서. 그거야, 그거. 하품한다고 하는 얘기보다 더 정확한 건 뜨거운 감자. 딱 바로. 열리는 거지. 안 돼. 어? 오케이? 안 뜨거워. 그거는 다음에 물고 혀를 한번 물어야 돼. 뱀 소리 나는데 중요한 건 모르게 해야 돼. 너무 세. 길게 뭐 한 1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분. 아, 뜨거운 거. 여는 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 백. 그래서 좋은 방법을 팁. 이건 잘 안 해주니까. 답이 없어. 아닌데. 편의점 가서 바나나 먹으러 가서 빨대를. 노란 빨대 알지? 네. 노란 빨대를 물어. 아... 그러면 느낄 수 있어. 내가 고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느낄 수 있어. 이거 성악가들 소리 낸거 봐봐. 어, 예,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성악가 유성현입니다. 아, 이거 다녀. 진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나요? 아, 안녕하세요. 성악가 유성현입니다. 아, 이러고 그래. 여는 거야. 여는 자, 가사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알라딘. 근데 내가 막, 나는 당신에게 눈부시고 아는 아름이 빛나며 찬란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 연극 대사처럼. 감정을 넣어봐. 나는 당신에게 눈부시고 아는 아름이 빛나며 찬란한 세상을 해보는 거 아니야? 시작! 나는 당신에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나며 찬란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 뭐 되게 억울해 가사가. 말해주세요 우주요. 당신의 말을 말한 대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거예요. 막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라딘이니까 남자니까. 자 그러면은 그 뭐냐? 자스민 거를 믿을 수 없는 광경들. 형용할 수 없는 광경들. 거기 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믿을 수 없는 광경들. 형용할 수 없는 광경들. 자 해볼 사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가 연기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다른 거야. 믿을 수 없는 건데. 형용할 수 없는 변비야. 공부해야지. 뭐가 진짜 못할 것 같아. 뭐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 이렇게 가입할 수 있어. 나중에 다리 구형으로 잡고 해야 돼. 그럼 일단은 저거 해봐. 다리 뒤로 뒤로 아 이건 안 보인다. 박수. 아 이거 한 줄만 읽어도 돼요? 어 그럼 한 줄을 내가 원하는 거 한 줄이었어. 형용할 수 없는 변비하고 해도 돼. 어. 믿을 수 없는 광경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끝없이 펼쳐진 다이아몬드 같은 하늘. 아, 펼쳐지고 높이 치솟고 빙글빙글 돌며 자유롭게 날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박수. 근데 성우하고 싶어? 성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가리는 게 이제 없어지겠지? 당장에 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뭐 연극하려면 이제 그런 배포 근데 일단 리딩 되게 잘하네. 그쵸 제가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성우같이 하네. 자 여러분은 항상 대사를 딱 보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소꿉놀이의 연장선상인데 더 프로페셔널한 소꿉놀이를 하는 거지. 그게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겠지만 또 강조하지만 소설을 많이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할아버지 역도 해보는 거고 할머니 역도 해보는 거고 주인공 역도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네.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해요? 좋네. 네. 영어 리딩 한번 다 해볼까? 그러면 노래 시작.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ning, splendid. 자, 이거는 일반인들이 읽는 거야. 여러분들은 동화 여자부가 연극부. 시네마 연극 동아리잖아.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아? 시작, 다시 시작. I can show you the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시작.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ning, splendid. 더 약간 shining 시작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오케이 아까랑 다르지? 네 그러니까 그 마음만 품는 거야. 나는 연극 배우야. 어 기다려요 선생님. 어디까지 기다려요? 나는 연극 배우야. 요 마음만 딱 품는 거야. 그러면 일반이라고 다르게 읽는 거 있지. 다시 해볼까? I can show the world 시작. I can show you the world. Show 할 때 그 보여준다는 게 내 마음에 막 흐르는 없어요. I can show you the world 시작.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시작.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오케이, 굿. 자, 자 기왕이면 요걸 보고 그러니까 리딩 할 때 앞에 보고 항상 노래할 때도 15도를 딱 그리고 왼발을 이렇게 해 노래할 때 그리고 마음 호흡을 하고 다시 I can open your eyes 시작. I can open your eyes. 당신의 눈을 떠주게 해준대잖아.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대잖아. 시작. Thank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the magic carpet ride. 자, 매직 카펫 위에 여러분 서 있어야 돼 지금. 그냥 읽으면 일반인이야. 매직 카펫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지?
그런 설레임으로 나를 딱 당신의 설득해 준 거야. 어? 이게 감정적으로 돼야 돼. 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 불가사의한 곳들로 당신을 데려갈 거야. 야, 되게 멋지지 않아, 이 남자? 이런 남자라면 사귀고 싶지 않겠어? 좋아요. 좋습니다. 멋진 친구 아니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시작. A whole new world. 시작. A whole new world. New 할 때 되게 새로워야 돼.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박자가 조금 이게 아,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냐? 왜 안 맞냐면 리딩을 엄청 해야 돼. 아... 만약에 너희가 가을에 이걸 해냈는데 박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틈 날 때마다 이걸 리딩해야 돼. 미친듯이. 가사가 완벽하게 없으면 박자 계속 밀린다. 이거는 테크닉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사의 문제. 딕션. 그러니까 딕션이 제일 중요해. 박자 안 말리려면 그 정도로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이것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여러분들이 또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야. 시간을 사용하는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나? 의외로. 여러분들이 영어나 외국어 공부할 때는 막 빠다 영어 해야지 두 시간 해야지 그거보다 틈틈이 걸어가야 돼. 버스 앉아. 그리고 야, 요즘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스마트폰 있잖아. 이거 쭉 읽고 반복 구간을 설정해서 계속 돕니다. 나도 내가 노래 공부할 때 인간의 뇌는 자기 목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영어 회화 테이프 그대로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한 걸 들어봐. 굉장히 빨라. 왜? 내 뇌는 내 목소리를 좋아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단체 사진 찍잖아. 특징. 누구부터 본다? 내가 잘나도 못하면 나부터 봐. 내가 잘나왔는지 안 나. 내가 회장이 부회장 친해. 부회장 안 본다. 일단 대봐야 돼. 내가 눈 감았는지, 내 피부에 꼬독지가 났는지. 내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부회장을 보기 시작. 똑같아. 내 뇌는 내 목소리를 너무 사랑한다. 내 목소리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회화 있잖아요.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자를 안 놓치고 하려면 이거를 정말 많이 읽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목숨 걸 그건 아니잖아. 지금 학생이잖아. 나중에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연극인이 된다면 이제 하루에 만 번 읽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내공이 나오는 거야.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혼나요. 그러면 이제 그건 가면 고열로 멈춰야 돼. 중요한 거 호흡해서 중요한 게 멈춰야 돼. 갑자기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뱀 지나가는 그만해. 그런데 좀 고르게 고르게 이러면 안 되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절대 노래는 배에 힘 주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풍선처럼 그 시대 전체가 다 이렇게 열린 듯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 먹었을 때 요거를 생각해.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지. 내가 지금 이태까지 왔는데 노래를 한 구절도 안 시키면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니까 미치죠. 근데 결국은 다 노래 사람들이 결국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 다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하루에 한 시간씩 줘. 한 번 주고 바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왔으면 고르게 계속 고르게 똑같이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길어져. 이게 지금.